원가 공개 경우는 그냥 원가를 공개하는 것만으로 분양가 상한제로는 달리 집값을 억지로 낮추는 건 아니겠죠. 근데 이제 안 봐도 뻔한 것이 만약에 특정 단지에서 원가가 낮은데 상당히 분양가가 높다면은 네. 엄청난 비판을 우리나라에서 그쵸. 당연히 받을 것이고 네. 그러면 정부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이 가격 규제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수밖에 없을 것이고요. 뭐 그렇지 않더라도 이 개발회사 입장에서는 다 이게 위축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근데 제가 이 분양가 상한제를 처음 본 거는 경제학 원론 시간에 이거를 이제 얘기하면서 소비자의 효용에 손실이 된다 뭐 이렇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아, 그 이 얘기는 뭐 일단은 효과부터 한번 여쭤볼게요. 우리가 그 경제가 막 상승하던 시기에 문재인 정부에서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을 딱 했잖아요. 그래서 주변에는 뭐 평당 2천만 원씩 분양했는데 1,500만 원 이렇게 묶었단 말이에요. 이게 집값을 낮춘 효과가 있긴 있는 건가요? 이론적으로만 생각하면 또 현실적으로도 단기적으로 왜 효과가 없겠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꼭 집이라고 하니까 너무 어려운데 뭐 예를 들어서 어떤 뭐 빵이 하나 있는데 너무 인기가 많아서 갑자기 빵집 주인이 200원짜리를 1,000원에 팔고 있다. 1,000원에 팔아도 사람들이 먹으면 그 빵은 팔릴 거 아니에요. 그쵸. 근데 만약에 나라에서 야, 너 폭리를 취하는 것 같아 300원에 팔으라고 규제를 하면 당연히 300원으로 억지로 팔 수밖에 없겠죠. 근데 경제학에서 보셨다고 하니까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이미 1,000원에라도 사겠다는 사람이 있는데 300원을 내렸기 때문에 누구 뒤에서 1,000원 주고 사겠다는 사람이 생길 수밖에 없으니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암시장이라는 게 생기는 거고 그리고 가격이 이제 300원을 내렸으면은 300원에 사겠다는 사람은 더 많을 거 아니에요. 1,000원보다 그러면 수요는 더 많이 생기고 근데 이제 1,000원에 팔던 사람은 300원밖에 못 받으니까 덜 만들려고 할 테니까 공급은 더 줄 것이고 그래서 수요와 공급의 격차는 더 벌어질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두 가지인데 우리나라처럼 분양가로 상한제 하는 나라도 있지만 많지는 않지만 일부 국가에서 임대로 상한제를 하거든요. 월세 우리 지금 월세 상한제인데 그렇게 되면 월세를 제대로 못 받는 집주인들은 아무래도 집을 수선하거나 이럴 필요가 없겠죠. 왜냐하면 그렇게 하지 않아도 월세가 싸니까 너도나도 임대에 들어올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집이 좀 뭐 그러니까 슬럼화되는 경향도 있을 수 있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단기적으로는 집값을 끌어내릴 수 있지만 이 건설회사라는 게 집만 짓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제 내가 집을 계획하고 있더라도 분양가 상한제 때문에 이익이 충분히 발생하지 않을 것 같으면 오히려 그걸 상가를 짓 수도 있고 집을 짓는 걸 잠시 보류할 수도 있기 때문에 뭐 장기적으로는 우리나라는 집을 선분양하는 나라라 2년 3년 있어야 집이 공급이 되니까 장기적으로는 시장에 공급이 좀 부족해지는 현상이 나타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로 이제 분양가 상한제가 되게 시장에 주는 단기적인 시그널은 강력하죠. 집값을 강제로 잡는 거니까 하지만 장기적으로 그게 계속 효과를 발휘하기가 쉽지는 않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장기적이라는 말씀은 이제 5년이든 10년이 지나면은 시장의 분위기에 맞춰서 가격이 다시 자연스럽게 된다는 말씀이죠. 공급이 줄 테니까요. 공급이 줄어들 수 있고 그리고 이제 뭐 이 분양가 상한제가 갖고 있는 논리가 우리나라는 이제 주택이니까 우리는 주택 분양가 상한제라고 있잖아요. 다른 건 상한제를 하고 있지 않고 논리는 두 가지잖아요. 건설회사들이 너무 폭리를 취하고 있다라는 논리가 하나 있고 하나가 분양가가 올라가서 집값이 올라간다는 논리인데 물론 저도 뭐 단기적으로 너무 급격 우리가 그 주식에서도 뭐 중간에 주가가 너무 많이 오르면 잠시 쉬는 거 있죠. 뭐 사이드칸 같은 거. 뭐 장기적으로 정말 국가가 위기 상황까지 갈 정도로 집값이 올라간다면 단기적으로 한번 생각해 볼 수는 있을 수 있겠지만 아직 제가 그런 상황을 그 위기 상황까지 떨어진 거는 뭐 IMF 때나 이럴 때 한번 본 것 같긴 하지만 상승이 그 정도까지 가본 거는 그렇게까지 보지는 못했던 것 같고 근데 어쨌든 단기적이 아니라 이제 장기적으로만 봤을 때는 이게 조금 논리성을 찾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건설사가 너무 폭리를 취한다고 했을 때 그럼 어디까지가 폭리가 아니고 어디까지가 폭리인가를 정부에서 판단할 수 있는가. 경영학에서 보면 이제 계속 기업의 과정이라는 게 있어서 이 기업은 계속 운영을 해야 되잖아요. 그럼 건설사는 IMF도 만나고 미국발 서브프라임 모기지도 만난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어떨 때는 시장 호황일 때 또 이익이 많이 나기도 하겠죠. 그러니까 뭐 기업이라는 거는 호황일 때 많이 이익이 나기도 하고 불황일 때 손실도 나는 거니까 그게 호황일 때 갑자기 집값이 오르는데 그때 이익이 많이 난다는 것 때문에 뭐 상한제를 적용한다든가 이렇게 하는 게 뭐 그게 필요하냐 뭐 얼마나 시장에서 효과가 있냐를 떠나서 논리적으로 조금 어폐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고 또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분양가가 올라서 시장
가격이 뭐 올라간다라고 보통 얘기도 하는데 네. 이게 선호 관계를 파악하기가 좀 어려워요. 물론 뭐 논문도 보면은 어떤 논문은 영향이 있다, 어떤 건 없다 막 나오지만 네. 우리나라가 집이 한 2,200만 개쯤 돼요. 그런데 매년 주택이 공급되는 건 인허가 기준으로 하면은 많아야 50만 개예요. 그러면 2%가 안 되거든요. 그렇게 됐을 때 그 만약에 이제 그 2%에서 3% 정도 되는 공급량 정도가 네. 전체 2,200만 개의 집값을 흔들 수 있느냐. 그것도 사실은 좀 우리가 논리적으로 설명하기 좀 어렵고 오히려 이런 거가 맞지 않을까 생각해요. 시장의 가격 올라가니 네. 분양을 하는 건설사들은 거기에 따라서 분양가를 올릴 수 있겠죠. 그리고 또 아까 잠깐 그 얘기도 드렸지만 건설사가 만약에 지금 남들이 다 분양가가 평당 2천에 3천을 받고 있어요. 근데 예를 들어서 내가 2,800, 2,900, 3천 정도를 받을 수는 있지만 네. 나 혼자 갑자기 5천을 딱 받겠다고 하면 네. 미분양이 나지 않겠어요. 그렇죠. 최근에 뭐 대전 지역에서도 대전 지역으로는 되게 높은 분양가를 그 책정했다가 뭐 거의 분양이 거의 안 된 네. 10%도 안 된 사례도 나타났는데 사실은 그 분양가 상한제를 하지 않더라도 만약 얘네 그 건설사가 터무니없는 가격으로 분양가를 책정하면 아무리 시장이 호황이라도 분양이 안 되겠죠. 그래서 아마도 이 분양가 상한제는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아까 얘기한 대로 아주 위기의 상황, 정말로 집값이 너무 올라서 시장이 너무 왜곡되고 이것이 정말 우리나라 경제에 미치는 악영향이 너무 크다는 경우에 단기적으로 아까 주식에서의 그런 조치처럼 할 수 있다고 양보해서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 사실 우리나라는 그거보다는 집값이 오르면 아무래도 정부의 비판이 많아지고 인기가 떨어지고 하니까 시장이 어쨌든 정부에서 우리가 뭔가를 하고 있다는 시그널을 주기 위한 게 그 효과가 큰데 그 효과에 비해서는 분양가 상한제가 상당히 부작용도 꽤 있는 그런 제도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그럼 분양가 상한제로 이득을 보는 사람은 그 싸게 분양 받은 사람만 이득을 보는 건가요? 그것도 사실 제가 교재는 거기까지 넣진 않았는데 네. 그 부분은 상당히 저도 약간 비판적인 부분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이제 분양가 상한제를 하다 보니까 분양가 상한제를 하면서 대출 규제를 하기도 하거든요. 네. 그러면 강남의 뭐 재건축 아파트 같은 경우는 분양가 상한제를 해도 그 분양가가 뭐 10억이나 20억이 훌쩍 넘습니다. 네. 근데 대출을 규제하면 그걸 살 수 있는 사람 되게 제한적이잖아요. 그래서 그걸 사는 사람은 당연히 그 당시 시장 시세보다 싸게 사니까 이득인데 그 집을 살 수 있는 사람이 정말 서민이고 저소득층이냐면 그건 또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사실은 우리가 형평성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뭐 예전에는 좀 옛날 얘기긴 하지만 그래서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을 살 때는 억지로 국채를 싸게 매입해가지고 그 차액만큼은 네. 환수를 하는 제도도 있긴 있었는데 또 지금 그 제도도 없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해서 그 이익이 시장 전체에 가기보다는 특정한 분양 말씀하신 것처럼 분양 받는 사람한테만 가기도 하는 그런 문제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 이제 이렇게 시장이 직접적으로 정부가 개입하는 이제 분양가 상한 제가 억지로 하다 보니까 이제 부작용이 좀 있으니까 자연스럽게 유도해 보자라고 하는 게 이제 원가 공개잖아요. 네, 네. 아파트 원가를 공개해 보자. 그럼 이제 뭐 땅을 얼마에 샀고 여기에 뭐 콘크리트 뭐 노동비, 네, 네. 인건비, 뭐 마케팅비 이런 거 다 있겠죠. 네, 네. 이렇게 해서 원가가 얼마인데 우리가 이렇게 분양하겠습니다 라고 이제 말을 하는 게 아파트 원가 공개 맞죠? 맞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은 예전에는 이제 분양가 상한제랑 원가 공개 중에 선택하자고 선택적으로 적용을 네. 하자는 게 원래 이제 그 참여정부 때 그러니까 노무현 정부 때 나왔던 얘기인데 어쩌다 보니까 이게 둘 다 적용이 됐는데 네. 원가 공개의 경우는 그냥 원가를 공개하는 것만으로 분양가 상한제랑 달리 집값이 억지로 낮추는 건 아니겠죠. 근데 이제 안 봐도 뻔한 것이 만약에 특정 단지에서 원가가 낮은데 상당히 분양가가 높다면은 네. 엄청난 비판을 우리나라에서 그쵸. 당연히 받을 것이고 네. 그러면 정부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이 가격 규제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수밖에 없을 것이고요. 뭐 그렇지 않더라도 이 개발회사 입장에서는 다 이게 위축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근데 사실은 이 기업이 원가를 낮추는 것도 만약에 동일한 건설사가 동일한 분양가 3천만 원을 받는데 네. 한쪽이 원가를 낮게 책정할 수 있다면 그건 사실 기업의 경쟁 우위거든요. 그쵸, 우리가 맞아요. 뭐 경영학을 하신 분들은 마이클 포터에서도 네. 원가 우위 정책이 있잖아요. 그래서 근데 그거를 이제 우리는 완전히 부동산 쪽에서는 그런 게 없다고 가정을 하는 거죠. 네. 없다고 가정하고 모든 부동산은 똑같은 집을 똑같은 상태로 짓는데 원가를 공개하면은 아 얘네가 이렇게 폭리를 취하는 게 나타날 테니 그거를 우리
우리가 한번 마치 뭐 뭐랄까 징벌적으로 공개를 하는 것 같은 느낌이라 사실은 그 부분은 좀 저는 분양가 상한제보다도 자본주의적으로는 좀 받아들이기 어려운 구조다. 제가 이제 책에도 썼지만 신문에서 가끔 나오는 게 이런 거잖아요. 애플을 다 분해해 보고 뭐 갤럭시를 분해해 봤더니 네, 네. 애플이 원가가 훨씬 뭐 적은데도 네. 가격이 비싸다. 가격이 훨씬 비싼데 이거를 우리가 애플을 폭리치했다고 욕하는 게 아니라 애플은 역시 훌륭한 회사다. 부가가치를 높이 가져간다. 영업이익률이 높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사실 부동산도 민간 기업이고 개발회사도 개발회사가 설계를 잘하고 효율적으로 공사를 하는 것도 능력이기 때문에 원가 공개를 해가지고 그거를 이제 뭐 이게 폭리다라고 얘기하는 것도 되게 어렵고 또 원가라는 게 이제 우리나라 원가 그 공개하는 시스템이 뭐 나중에 있을 하자부수까지도 비용까지도 예측을 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 또 회계적으로도 기업마다 모든 회계 처리가 동일하지 않아요. 기업 회계 기준상도 뭐 회계 처리하는 방식도 선택적인 게 있잖아요. 그래서 원가 공개를 다시 원가 공개하려면 또 다시 기업의 비용 구조를 다시 재산정하는 또 행정적인 부담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뭐 저는 글쎄요. 뭐 원가 공개가 뭐 하는 것이 심리적 자꾸 저는 그 얘기인 거죠. 분양가 상한제나 원가 공개가 과연 정부가 네. 직접적인 효력을 효과를 원한 것인가 아니면 시장이 우리가 이렇게 뭐 열심히 집값을 잡고 있는 노력을 하고 있다는 시그널을 보여주고 싶은 것인가 이런 의문은 있고 결국 원가 공개 때문에 주택 공급에 부담을 느끼는 건설사들이 많아질수록 주택 공급의 양은 또 줄어들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조심스럽게 접고 뭐 하지 말자 이렇게 얘기하기도 어렵지만 왜냐하면 뭐 그걸 찬성하신 분도 많으니까 근데 좀 더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길게 해서는 안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단기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말 위기 상황이니까 어쩔 수 없다면 모를까 뭐 논리적으로는 좀 받아들이기 어려운 구조였던 거인 것만은 사실은 분명하고 사실은 집값은 그때 떨어지지 않았잖아요. 사실 그 당시엔 집값이 하나 떨어지지 않았거든요. 네. 오히려 그 이후에 사람들이 아 이게 지금 상당히 집값이 올라간 게 약간 시장에서의 그 균형가보다 좀 높다고 인식할 때 떨어지는 거기 때문에 뭐 상한제나 원가 공개가 막 집값을 낮추는 그렇게 효과가 있었다는 어떤 뭐 근거를 뭐 찾기가 또 쉽지도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내용으로 그 책에는 우리가 공급을 하는 과정에서의 시장의 정부의 개입이 좀 더 신중해야 되겠다라는 취지로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교수님께서 보시기에는 정부에서 표를 여론을 잠재우려고 좀 성난 민심 이거를 좀 잠재우기 위한 이제 신호지 시장에 실질적으로 가격 하락을 유도할 수 있느냐 이거는 좀 이제 미지수다. 그러니까 그렇게 됐으면 뭐 그게 이게 대표적으로 많이 적용됐을 때가 뭐 참여정부 때나 네, 네. 뭐 지난번 정부 때인데 뭐 그때 뭐 주택 가격이 딱 잡혔던 건 아니고 그쵸. 그것 때문에 뭐 그러니까 물론 상승률이 둔화됐다고 주장하실 수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네, 근데 그거를 아무도 모르는 거잖아요. 그쵸. 워낙 많은 정책이 있었기 때문에 뭐가 어떤 효과를 어떻게 받았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알 수 없어요. 다만 이제 저는 그냥 논리적으로 생각했을 때 과연 그것이 맞았을까? 라는 거고 근데 또 다른 면에 생각하면 제가 정책 당국에 있었으면 어땠을까라고 생각하면 저도 뭐 하긴 할 것 같다. 그랬을까? 이런 뭐 저 승부도 생각을 하는데 뭐 저는 이제 제가 책을 쓰는 입장에서 논리적으로 봤을 때는 조금 우리가 너무 시장에 대한 접근을 편하게 하는 게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네.